막무니는 1970년 홍콩 태생의 가수 겸 배우로 1989년 홍금보가 감독한 액션 영화 7전사로 영화계에 데뷔합니다. 국내에서는 홍콩 반환을 앞둔 암울한 홍콩을 배경으로 한 왕가위 감독의 타락천사로 알려져 있으며 주성치와의 인연은 1995년 서유기 월광보와 설리기연에서 지존보를 역모하는 요괴 백정정으로 출연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막무니는 서유기 시리즈 이후 주성치가 제작 지원 감독한 영화의 단골로 출연하는데 1996년 주성치의 걸작 영화 시즌에서 길거리 노점상 추녀역으로 홍콩 내용에서는 레웅의 여주인공 마딜다를 연상시키는 배역으로 1999년 희룩지왕에서는 배우를 꿈꾸는 엑스트라 주성치를 돕는 흑연인으로 출연해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2001년 주성치가 제작 감독 주연한 소림축구에서 장백지와 남장차림의 무적축구단으로 우정 출연해 그해 홍콩 영화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성치는 자신이 감독 제작 주연한 식신에서 막무니의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못생긴 노점상 추녀역으로 출연시켜 뼈드렁니의 못생긴 막무니를 피해 도망다니는 주성치의 모습과 뜬금없이 주성치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는 막무니의 모습이 압권인 영화로 막무니는 식신으로 주성치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여배우로 각인됩니다. 주성치가 그녀의 연인이던 여배우 주인과 사귀고 있을 때 잠시 눈이 맞아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만 얼마 못 가 주성치의 바람기로 헤어졌으나 막무니의 쿨한 성격으로 지금까지 친구처럼 사귀고 있습니다. 막무니는 50을 넘은 나이지만 최근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며 80년대 후반 홍콩 영화 황금기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영화의 몰락을 경험한 몇 안 되는 여배우이며 2017년 아시아 뮤직 어워드에서 선정한 아시아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성치와 가장 오랫동안 사귄 주인은 1971년 홍콩 태생으로 홍콩예술학원에서 연기를 전공했으며 뽀뽀뽀와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1992년 주성치의 대표작 도화기룡 속편에서 청순하고 상큼한 대학생 샌디역으로 출연해 전편에 주성치의 연인인 장민과 묘한 러브라인을 만들며 명화계의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주성치는 주인의 상큼한 외모를 눈여겨보다 1995년 서유기 월광보와 설리기연의 신인이나 다름없던 주인을 손오공을 사랑하는 비중있는 자하역으로 파격적으로 캐스팅해 주인은 단숨에 아시아 인기여배우로 득부상합니다. 주성치는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수많은 여배우들 중 주인을 유일하게 사랑해 꽤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냈지만 막무니와 여러 여배우들과의 바람기가 들통나 열받은 주인이 주성치와 헤어진 후 주성치의 모든 비리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주성치와 헤어진 후 여러 남성들과 연분을 뿌리기도 했지만 2012년 홍콩 대표 락커 황관중과 사귀며 혼전 임신을 해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잠정 은퇴합니다. 주인은 최근 중국 예능 프로와 드라마에 출연 중이며 50을 넘은 나이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성치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장민은 1968년 홍콩 태생이며 1988년 미스 홍콩 출신의 여배우입니다. 1988년 종초홍 주연의 여걸풍운으로 영화계에 데뷔해 은퇴할 때까지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90년대 초 주성치 주연의 코미디 영화 도성, 도혁, 도화기룡, 신정무문, 녹장기, 구풍지마관, 우장원 속어라 등 주성치와 장민이 출연한 영화는 10여 편이 넘으며 주성치의 영원한 콤비 오맹달보다 더 많이 출연할 만큼 주성치의 여배우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배우입니다. 고혹적인 미모와 아름다운 몸매로 주성치와 남성관객들을 사로잡았으며 한동안 주성치와의 연분설로 큰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장민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멈추고 돌연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외식사업과 미용실, 단란주점, 의류사업 등을 크게 벌렸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연예계로 복귀,
중국, 홍콩, 대만을 오가며 사극 드라마와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